전 세계가 콜롬비아를 주목하고 있다. 2011년에 투자와 성장이 기대되는 경제적 잠재성이 높은 여섯 국가들이 2012년 타임지에서는 이 국가의 최적기를 설명하기 위해 콜롬비아 컴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의 모델을 장려하는 세계에서 경제가 잘 발달된 34개의 국가그룹 OECD로부터 가입 초대를 받았다. 세계화는 많은 기회들을 다채롭게 하였고 세계는 콜롬비아를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 이유는 중앙아메리카 주요 경제 중심지의 5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고 국토 면적은 114만 1,748평방킬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 수치가 역사상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았던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하였고 건전한 재정 상황이며 실업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개발, 안정성, 원동력, 전망성 국제 주요 재정기관과 다국적 회사들이 콜롬비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콜롬비아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건과 세계에서 낮은 위험성을 가진 경제를 제공합니다. 가장 혁신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신용등급 평가 회사들은 콜롬비아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비즈니스 성과가 매우 높습니다.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매년마다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의 15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가진 50개 이상의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융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투자협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다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자체 기반이 있음. 노동력 성장이 가장 높은 60개국 중 콜롬비아가 8위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3위입니다. 국민들의 우수성은 숙련되고 경험이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인적 자원을 제공하게 합니다. 국내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대학 6개 있음. 혁신의 길. 광물과 석유 추출에 대한 10% 로열티는 과학,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과 2018년에 콜롬비아 경제는 약 4.34%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년 후에는 콜롬비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경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높은 고용 성장세를 유지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2012년에 따르면 1인당 GDP는 36% 성장하여 2018년에는 14,683미국달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수출 무역협정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 집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자국에 투자하고 생활하려고 결정한 이들에게 높은 생활의 질을 제공합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신용과 안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콜롬비아가 답입니다.